부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자산은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입니다. 이런 부동산 수익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는 월세를 받는 것인데요. 오늘은 운영 능력에 따라 월세보다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인 쉐어하우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쉐어하우스는 무엇일까요? 쉐어하우스는 쉽게 말해 한 집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방 3개와 화장실 2개가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월세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월세 김씨는 이 집을 한 가족에게 월세를 놓고 한 달에 100만원의 수입을 얻습니다. 반면 쉐어 박씨는 같은 집을 5명이 쉐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한 방에는 한 명을, 다른 두 개의 방에는 각각 두 명씩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후 1인실은 50만원, 2인실 싱글 침대방은 각 39만원, 또 다른 2인실 2층 침대방은 각 36만원을 받습니다. 월세 김씨와 쉐어 박씨는 같은 집을 가지고 월세를 받지만 한 명은 한 달에 100만원을, 다른 한 명은 200만원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워하거나 치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쉐어하우스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겨났습니다.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살고 싶지만 가격이 비싸 엄두가 안 나는 집을 여러 명이서 공유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입주할 수 있고, 집에 오면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밥도 먹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안전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는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2013년부터 매해 100% 이상의 수요가 늘어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쉐어하우스는 게스트하우스와는 달리 창업을 위한 별도의 허가나 규제가 없고 사업자 등록 후 수익에 대한 세금만을 내면 되기 때문에 이미 발빠른 이들은 쉐어하우스를 시작해 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듯 아무 준비 없이 유행 속에 뛰어드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먼저 쉐어하우스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스텝 1. 입지를 선정하고 부동산을 계약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려면 운영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집을 살 수 있다면 사서 하면 되지만 이럴 경우에는 초기에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을 임대 후 쉐어하우스로 탈바꿈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를 전대라고 하는데, 전대 계약으로 쉐어하우스를 시작하면 다시 돌려받을 보증금을 제외하면 약 1,000만원의 초기 비용으로 쉐어하우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대 계약은 적은 초기 자본으로 쉐어하우스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지만 계약 시 꼭 집주인에게 전대 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대 동의를 얻지 않고 쉐어하우스를 하다가 발견되면 집주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의 전대 계약 협상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쉐어하우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집주인이 받아들일 만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월세를 매달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든지, 쉐어하우스를 만들면서 집의 인테리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것 등을 어필하는 방식으로요. 또 입지 선정 시 주변 시세와 월세를 숙지해 얼마나 수익이 날지 분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쉐어하우스는 수입에 한계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꼭 시작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스텝 2. 인테리어를 안다. 쉐어하우스는 학생들이나 싱글 직장인들이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는 가구, 가전 등의 풀 옵션을 미리 구비해야 하는데요. 인테리어에 대한 감이 없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지만 이럴 경우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대한 공부를 틈틈이 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감각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요? 공부하기가 어려울 때는 대형 가구 매장에 가서 이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전시를 베껴서 그대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텝 3. 입주자를 모집한다. 쉐어하우스를 모집하는 커뮤니티와 플랫폼은 많이 있습니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부터 컴앤스테이나 쉐어킴 등의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마케팅 툴을 통해 자신이 직접 입주자를 모집해도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오고 싶게 만드는 전문적인 사진입니다. 숙박업은 사진 비즈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진에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스텝 4. 입주자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관리한다. 쉐어하우스는 여러 명이 한 공간을 같이 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따를 수 있는 명확한 룰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쉐어하우스는 살고 싶은 공간에서 나가고 싶은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두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주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임을 인식시켜줍니다. 입주자들이 잘 지내는 것은 공실률을 0%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책의 저자는 처음 쉐어하우스의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9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쉐어하우스를 시작한 후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고 쉐어하우스 사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증금 2천만 원짜리 첫 집에서부터 시작해 성공적인 쉐어하우스 9개를 만들기까지의 모든 노하우를 알고 싶다면 책 한 달 만에 월세 받는 쉐어하우스 재테크를 읽어보세요. 나를 바꾸는 시간 셀프메이드 구독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보세요.